0107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IS동서입니다. IS동서의 테마는 타일 슬래시 독이 폐기물 처리 리모델링 슬래시 인테리어 건설 재건축이 가 있습니다. IS동서 은는 동사 및 종속회사는 콘크리트 사업 부문, 건설 사업 부문, 환경 사업 부문, 해운 사업 부문, 기타 사업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주요 사업인 콘크리트 사업 부문은 PHC 파일, EXT 파일 외 건축 자재를 생산 판매하며, 건설 사업 부문은 건축, 토목 공사를 바탕으로 아파트 및 상가를 공급함. 또한 환경 사업 부문은 폐자원, 골재 판매, 폐기물 처리 용역 및 환경 설비 건설 등의 사업을 영위함. 기업 개요 대시 타일, 위생도기, 비대 등의 유업 제품과 콘크리트 파일 등의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건설 및 분양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영풍 파일, 주, 중앙네미콘, 주, IS 해운, 주, 다운 ENC, 주, 주, 삼정 ERK 등 다수의 국내외 업체들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대시 콘크리트 파일은 시장성이 높아 대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동사는 매출액 기준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음. 재무 대시 PHC 파일 수주 증가, 종속기업의 건설 부문과 폐기물 처리 부문의 수익이 증가한 가운데 해운 부문 역시 증가하며 전년 대비 양호한 매출 성장. 대시 양호한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상승. 그러나 이자 비용, 지분법 손실, 법인세 증가와 중단영업이익 제거로 순이익률은 하락. 대시 글로벌 경기 개선과 국내 건설 투자의 확대로 PHC 파일 수주 및 폐기물 처리 수주 증가, 해운 물동량 증가에 따른 해상화물 운송의 해운 부문의 성장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9월 22일 기준 장마감 IS동서의 시가총액은 1조 4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IS동서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216위입니다. IS동서의 상장 주식수는 3,089만 2,606주입니다. IS동서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IS동서의 퍼은 4.48배이고 추정 퍼은 5.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6.5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3.0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39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64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0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7,262원이고 추정 EPS는 6,950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74배, 43,93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69%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52,75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715번지억 원, 2,090억 원, 3,10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743번지억 원, 1,416억 원, 1,107억 원입니다. IS동서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40번지 91%이고 유보율은 7,919.77%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32.31이며 전일 대비해서 14.90-0.6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51.41이며 전일 대비해서 3.48-0.4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S동서의 2022년 9월 2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2,5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3,450원보다 9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3,18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IS동서의 종가는 32,500원이며 주가가 IS동서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IS동서의 종가는 32,500원이며 주가가 IS동서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1%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IS동서는 거래량 92,040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97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브릿지증권에서 16,949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4,596주, 하나증권에서 8,405주, 미래에셋증권에서 6,441주, 키움증권에서 5,92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13,531주,
NH투자증권에서 11,431주, JP모간에서 1628주, 모건스탠리에서 8,256주, 한국증권에서 7,95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52,648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77,700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타일/독일 관련주 IS 동서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